카니발 4세대 신형 9인승과 7인승을 준비해서 여기 지금 커버가 따로 없어요. 실내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또 하나, 예전에 이렇게 와이퍼가 오늘은 그 아빠들 뿐만 아니고 가족 모두가 기다려왔던 가족 패밀리카의 드림카라고 할 수 있는 카니발 4세대 신형 자동차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것처럼 9인승과 7인승을 준비해서 오늘 9인승과 7인승에 대해서 비교도 해드리고 그리고 카니발 4세대가 얼마큼 무엇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좀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워낙 또 많이 소개를 했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릴이 가장 큰 인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청 큽니다. 크고 되게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멋을 좀 많이 부린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첫 인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다이나믹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릴을 이 감싸고 있는 이 크롬 라인들, 예, 이렇게 보시면 아래 LED까지 해가지고 이 전체 그릴을 감싸고 있는 크롬 라인들도 엄청 굵고 크게 강조가 돼 있어서 차 첫인상이 굉장히 멋지다고 느끼고 약간 하이테크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래도 범퍼 앞에 아래 라인에서도 이렇게 크롬 라인을 같이 덧대가지고 차가 더 안정적이고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램프류도 이렇게 보시면 다 LED로 헤드램프라든지 또는 주간등, 그리고 방향지시등, 그리고 이렇게 안개등까지 전부 다 LED로 해가지고 약간 얇은 선으로 해서 만들어서 더 하이테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보시면 여기 지금 커버가 따로 없어요. 램프에 커버가 따로 없어서 제가 볼 때는 멋은 있는데 이게 세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솔 같은 걸로 이렇게 타야 될 것 같고 그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차도 큰데 세차하는 데는 좀 많이 좀 힘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멋스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LED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래 등급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부분에서 램프가 좀 들어가서 벌브라고 그러죠. 램프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램프가 점등이 되면 좀 첫인상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면부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인상도 풀체인지 된 차량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4세대 뉴 카니발 보시는 것처럼 후면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면부는 좀 멋을 많이 부리고 선도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으면 후면부는 조금 간결하고 예, 좀 깔끔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포인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형. 예, 예전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램프들이 나눠져 있어서 약간 가운데 비어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4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형으로 길게 램프가 점등도 되면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차가 좀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넓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포인트를 좀 잡아주니까 아래쪽에 좀 다른 것들이 없어도 차가 이렇게 비어 보이거나 뭔가 이렇게 허전한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브레이크 등과 미등이 점등되고 아래쪽에는 방향지시등이 점등되고요. 그리고 위에처럼 아래 범퍼 라인에서도 이렇게 크롬 라인이 가로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 봐서도 아, 이 차가 조금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구나. 그리고 아마 또 뒤따라오던 차를 봤을 때도 아, 저건 카니발이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게 디자인이 좀 개성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9인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니발이라고 이렇게 필기체처럼 적혀 있고요. 7인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카니발 이렇게 레터링이 달려 있는데 7인승은 여기에 리무진이라고 또 표시가 또 레터링이 따로 달리게 됩니다. 아래 등급 같은 경우에는 벌브 형태로 램프 형태로 램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하나, 예전에 이렇게 와이퍼가 차체 이렇게 문 중앙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예, 소렌토랑 또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열리는 와이퍼가 적용이 돼서 더 좀 깔끔한 느낌도 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까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측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4세대 카니발 측면부에 대해서 한번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측면부 라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 후드 자체가 높이가 좀 약간 낮아지면서 슬림한 느낌 나거든요. 그리고 이 선들이 살아났는데 이 선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이 쭉 도어 지나서 또 이렇게 보시면 또 뒤쪽 도어가 들어가는 부분까지 이 라인을 그대로 끝까지 살려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후미 등까지 라인을 쫙 한번, 그러니까 이 차체를 한번 이렇게 쭉 돌듯이 적용이 돼서 차가 좀 더 길어 보이면서도 안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라인들이 기존 차보다 좀 낮다 보니까 좀 더 차가 좀 더 날렵해 보이는 느낌도 나고, 또 하나 이 창도 좀 넓어서 신선도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휠도 바뀌었죠. 신형이다 보니까 휠의 모양 디자인도 바뀌었는데, 휠은 18인치하고 19인치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모양도 좀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측면 라인에서 또 저 말씀드릴 만한 건 이런 거 부분. 그러니까 이 차체 컬러가 아니고 앞에 유리, 예, 전면 유리하고 측면 유리를 다 아우르는 요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톤이 예, 처리가 돼가지고 상하가 좀 분리된 느낌도 나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멋스러운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의 이 각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면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각이 질 정도로 굉장히 날렵한 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미니밴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한 느낌이 아니고 세단 같은 느낌도 날 정도로 이렇게 약간 날렵하게 이렇게 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라인 따라서 오다 보면 여기가 또 포인트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차량이 소렌토하고 플랫폼을 공유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약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ABC, 예, C필러 옆에 있는 이 부분이 기존 소렌토는 한 반 정도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차체도 더 크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좀 더 크게 해서 측면의 포인트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이게 이제 문이 들어가는 해치 레일인데, 이 레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라인하고 같이 연결져 가지고 예, 일체감이 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여기도 차체랑 색깔 똑같은데 여기는 쇠, 근데 여기 플라스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아마 정비성도 있고 뭐 혹시라도 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플라스틱으로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1열은 창문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안에 탔을 때 개방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뒤에는 조금은 작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카니발이 3열에 타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디자인을 좀 살리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좀 좁아서, 왜냐면 이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검은 라인이 전부 다 유리가 아니고 요런 부분만 유리예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는 조금 좁게 적용이 돼서 조금은 답답한 느낌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하고 아래에 있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일도 달려 있고 아래는 또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까지 달려서 보시면은 약간 위아래로도 좀 멋을 좀 많이 부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멋을 좀 많이 부렸다. 이번에는 기존에는 패밀리 카니까 요 정도면 돼 이랬다면, 이번 4세대 카니발은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6년 만에 데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멋을 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디자인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디자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실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겉모습만큼이나 실내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차를 타보면 아, 이 차가 카니발이다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풀체인지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만, 지금 이 차가 워낙 오랜만에 바뀐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완전 세대를 좀 바뀐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하이테크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기존 카니발은 사실 이런 버튼류라든지 이런 모니터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된 차 같아 보였었거든요. 물론 초기에 처음 나왔을 때는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이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바로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 그리고 모니터 쪽에 지금 12.3인치 모니터가 이렇게 이 차체 이 대시보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완벽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K5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가 좀 이렇게 단차가 있다 그럴까요?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서 이게 일체감이 좀 없었어요. 근데 이 차는 소위 말하는 벤츠처럼 계기판부터 해서 모니터 이렇게 완벽하게 일체감 있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고, 그리고 좀 더 뭐라 할까요? 아, 이 차가 좀 굉장히 레벨 업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받게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른 느낌들은 약간 소렌토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좀 있어요. 이런 버튼류라든지 예, 이런 형상 이런 것들도 좀 그렇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그 다음에 이제 레버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어의 스위치류, 이런 것들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느낌도 소렌토랑 거의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중앙 부분이 확실히 아무래도 소렌토보다는 조금 더 고스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우드, 이
물론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우드 느낌이 나게끔 디자인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송풍구가 이 좌측부터 해서 전체로 라인을 쭉 따라서 우측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차가 굉장히 더 넓어 보이고 약간 안정감 있게 느껴지게끔, 그리고 또 고급스럽게 느껴지게끔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라운드 처리된 거, 이것도 사실 K5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외국 수입차 같은 경우는 뭐 요트 디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설명드리는 건 좀 오버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시동 켜서 한번 좀 설명 또 드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도 계기판도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요. 그리고 테마도 주행 모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바뀌고요. 그리고 당연히 깜빡이라고 그러죠. 예, 방향지 시동 켰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고 좋아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큽니다. 화면을 꽉 찰 정도로 크고, 또 다른 것들을 불러서 정보도 또 불러올 수도 있고요. 특히 후방 카메라, 이 차 같은 경우 주차 때까지 아무래도 차체 크기가 있어 좀 문제이긴 한데, 주차 때도 보시면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다 적용이 돼서 주차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게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후측방 경보장치라든지 후방 경보장치까지 다 연동이 되다 보니까 주차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게끔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약간 터치식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 다 되게 이런 것들은 터치식이고요. 예, 이런 것들은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 또 아래 부분도 다 두면 터치식인데, 사실 터치식을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건데 이렇게 딱 직관적이지 않아서 좋아하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눌렀을 때 약간 느낌은 좋은데 좀 햅틱 반응도 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죠. 온도 스위치라든지, 예, 그리고 아래에 와서도 이런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물리적인 버튼을 그래도 좀 적용을 해서 그나마 조작감이 좀 느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K9이라든지 모아비 같은 경우에 좀 적용이 되고, 아마 제네시스도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나름 고급스럽게 적용을 해서 실내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급감을 추구했다.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멋을 잘 부렸고 굉장히 패밀리카로서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잘 적용이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면부에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 아빠는 운전사고 가족분들이 타실 실내 시트들은 어떤지 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을 사시는 가장 큰 이유, 가족분들이 타실 뒷좌석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자리를요, 앞좌석하고 전체적으로 9인승, 그러니까 총 9명이 탈 수 있을 간격으로 좀 조절을 했을 때, 시트 거리를 좀 조절했을 때 모습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시트는 굉장히 착화감이 좋습니다. 이게 시트가 전체적으로 다 형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디자인이 기존 카니발에 비해서는 시트도 좀 고급스럽고 약간 인체공학적인 느낌으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트, 물론 이제 가죽,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다 보니까 가죽이 좀 좋은 게 적용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형상은 똑같기 때문에 9인승 시트 같은 경우는 이런 형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보시면 이렇게 허리라든지 힙 받쳐준 부분들까지 분리가 돼서 나름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앉았을 때 느낌도 굉장히 편안하고 시트도 잘 잡아주고, 예, 안정감 있고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개선된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 편의 장비들도 굉장히 좋아서, 자, 2열에 지금 보시면 시트 같은 경우는 편의 장비로 이렇게 열선하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까지 지금 따로 됐습니다. 근데 이 통풍 시트가 힙만 나오는 게 아니고 등받이까지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같이 여름철에는 이렇게 시트도 통풍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220V 단자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12V 단자도 나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휴대폰을 누구나 한 명씩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USB 충전할 수 있게끔 보시면 시트마다, 예, 이렇게 다 적용이 또 따로 되어 있고, 또 3열 같은 경우는 뒤쪽에 측면부에도 또 적용이 또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암레스트 열었을 때 여기 폭이 좀 좁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래 이렇게 트레이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시면 또 이렇게 깊은 트레이가 되어 있어서 뭐 간식이 됐건 뭐 소지품이 됐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이렇게 마련하다 보니까
여기서 얌네스트는 깊이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깊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만큼 밖에는 좀 사용을 못하지만 대신에 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마련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라든지 중앙 부분에는 이렇게 휴대폰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나름 센스 있게 잘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시트 백포켓도 있고 고리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커튼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타고 내릴 때 편하게끔 손잘도 마련되어 있고 보시면 에어컨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카니발하고 사실 뭐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번 이제 뒤에 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열, 2열, 그 다음에 제가 앉을 세 번째 여기가 3열. 예. 제가 키가 181이거든요. 앞에 1열을 그래서 거의 맞춰서 맞춰놨고, 그 다음에 2열도 이렇게 맞춰놨는데, 지금 3열도 이렇게 좀 맞춰본 겁니다. 지금 무릎이 닿으면 닿을 정도, 살짝 힘 빼면 좀 덜 닿을 정도고요. 그 거리는 요 레버를 이용해서 조절이 가능하시고, 이렇게 해서 뒤로도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럼 6명은 충분히 여유있게 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는 아예 사람을 탈 수가 없게 되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탈 수 있게끔 양보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되고 등받이 요걸로 해서 조절할 수 있고 아 그리고 2열에서 아까 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요 등받이 각도가 전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측면에 보시면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나름 좀 잘 적용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길이는 수동으로 조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3열에도 여기 사용하실 수 있게끔 보시면 컵홀더라든지 소지품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부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측면 벽면에 USB 단자도 좌우에 또 마련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뒤쪽 후석에도 썬루프가 마련되어 있는데 나름 좀 넓어요. 넓다 보니까 좀 뒤에서 탄 사람들도 개방감이 좀 느껴질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열리기도 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게 열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열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열은 등받이 각도라든지 그 시트의 길이는 조절은 안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정직한 자세, 착한 자세로 앉으셔야 되는데 지금 우선 무릎은 당연히 앞에랑 비슷하게 좀 닿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이렇게 뜹니다. 시트가 짧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한 초등생 정도까지는 앉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이 지만 어른은 당연히 짧은 거리는 아니면 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등받이도 완전히 거의 90도에 가깝게 서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머리가 닿아요. 지금 앞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높이가 있어서 괜찮은데 뒤로 오면서 차가 낮아지다 보니까 제가 똑바로 하면 이렇게 머리가 좀 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벽하게 90도로 세워지다 보니까 더 바른 자세로 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닿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 이렇게 하고 뭐 10분 20분 정도는 가실 수 있겠지만 성인 타기에는 사실은 요 자리는 없는 자리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9인승 사서 9명이 타시는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9인승 사시는 이유는 이제 고속도로 전용 차로를 탈 수 있다 보니까 9인승을 사셔서 요 시트는 접어서 넣어 놓고 트렁크로 활용하시고 이 자리들을 여유 있게 놓고 6인승 또는 5인승 뭐 4인승 정도로만 아마 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9인승도 설명 한번 드렸고요. 이제 이동해서 7인승도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인승 2열 시트의 가장 큰 기능이고 가장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시는 것처럼 다른 9인승이나 11인승 시트와 다르게 2열에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작동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앞좌석에 우리 조석이나 운전석 시트처럼 등받이 각도나 아니면 시트 높낮이 그리고 이렇게 받쳐주는 발을 다리를 받쳐주는 서포트까지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버튼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시트의 가장 큰 기능이고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릴렉스 시트 기능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 이 상태에서도 조절이 가능하시면 좀 더 편하게 조절하시려면 의자를 최대한 뒤로 밀으시고 그리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예, 이렇게 원터치로 해서 시트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각도가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 서포터는 따로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올라와서 최적의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이 시트가 7인승에만 적용이 되고요. 또 7인승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이나 조석은 조금 뭐 조절 안 되시겠지만 2열 시트에 앉아서는 최대한 저처럼 가장 편한 자세.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완전히 일자로 펴지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편한 자세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시트를 이제 닛산이라든지 또
다른 뭐 K5나 K7에도 적용이 되긴 했었지만 조수석에 약간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정감 있게 시트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7인승의 가장 구입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이 2열 시트인 것 같습니다. 제자리로 돌릴 때는 원터치로 누르시면 다시 또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서 조작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7인승을 사느냐 9인승을 사느냐 가장 큰 고민이실 텐데 이런 시트 2열에만 보면은 당연히 7인승을 사시는 게 맞으시겠죠. 근데 이제 7인승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9인승과 다르게 고속도로에 버스 연착을 못 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세금 혜택을 9인승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있는데 7인승은 그런 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런 게 좀 단점이겠죠. 하지만 가족분들이 가볍게 타시거나 고속도로 버스 정타로를 많이 안 타신 분들이라면 7인승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으실까. 예, 왜냐면 다른 것보다 이 가족분들이 편하게 타시기에는 최고니까요. 자, 이제는 2열 한번 앉아봤고요. 그리고 저희 3열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보시면 아이가 잠이 들었거나 했을 때 등받이를 조절을 해서 최대한 편한 자세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운전석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처럼 등받이 각도를 2열 시트들도 조정이 가능하다. 3열 시트도 한번 앉아서 3열 시트 공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공간을 마련하면은 제가 앉았을 때 조수석이나 제가 앉았을 때 적당한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좀 몰아서 통로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트도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좀 앞으로 많이 당길게요. 예. 이렇게 등받이도 조절하고 2열 좌석까지도 제가 앉았을 때 불편함 없을 정도로 조정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확실히 9인승에 비해서는 넉넉합니다. 공간도 넉넉하고 그리고 시트 자체도 훨씬 9인승의 4열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고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앉았을 때 불편함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조정을 하게 돼서 편하게 누우시면 2열 시트만큼은 아니지만 3열도 굉장히 편한 자세가 나타납니다.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가능하신데 아까 9인승의 4열은 조절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인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버로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줄을 조정해서 단계로 여러 단계로 해서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9인승 4열 시트에서 이렇게 머리가 닿았거든요. 근데 이제 각도가 이렇게 눕혀지다 보니까 머리 공간도 여유 있게 되어 있고요. 무릎 공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9인승을 6명 타면 충분하신데 9명 못 타기는 어려우시거든요. 근데 이 차량도 똑같이 6명 타시기에는 1열, 2열, 3열 앉으셔서 타시기에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7인승에 대해서 시트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를 드렸고요. 자, 요거까지 안내 드렸고 이제는 저희가 기존 카니발 3세대하고 비교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3세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니로 때 도움을 주셨던 지인이 또 카니발 3세대를 가지고 직접 4세대도 한번 구경하겠다 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3세대하고도 실내 공간하고 디자인 간단하게 설계를 드리고 직접 3세대를 타고 계신 오너분이 4세대를 타면서 이 차량이 또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시승기를 또 한번 영상을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